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팔자에서 일지를 가지고 내가 어떤 유형의 배우자를 만나는가, 연애할 때는 어떤 유형의 사람을 만나고 또 결혼했을 때는 어떤 사람의 어떤 특성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일주에는 총 60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60개 중에 6개를 제가 한번 사례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자리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을 경우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가, 어떤 유형의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는가, 연상을 만나는가, 연하를 만나는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제가 한 6개, 60개 중에 6개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일주를 놓고 보면 일치, 배우자 자리에 이걸 놓고 이걸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도 연상을 내가 만나는가, 연하를 만나는가, 또 배우자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 배우자의 특성을 볼수 있고 내가 연상을 만나느냐, 연하를 만나느냐, 그리고 내가 혹시 어떤 참고할 점이 있는가? 어떤 이런 부분에서 어떤 걸 참고하는 것이 좋은가? 여러분들 혹시 이런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 더욱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주가 아니라도, 아, 이런 흐름이 있구나를 참고해 보시면 사주명리를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6개를 적었는데 특성이 하나의 공통 특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세 개는 여기가 인묘 이게 보면 이것을 이세 개를 놓고 보면은 이건 봄에 해당이 됩니다. 봄. 인묘 봄에 해당이 됩니다. 봄. 여기는 신유 이렇게 가을에 해당이 됩니다. 가을. 그러면 뭘 보자면 배우자 자리에 봄을 내가 갖고 있는가, 여름을 갖고 있는가, 가을을 갖고 있는가, 겨울을 갖고 있는가를 보는데, 그 중에 오늘은 봄과 가을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자리에 가을, 배우자가 가을을 갖고 태어나다, 배우자 자리에 봄을 갖고 있다면, 여기는 둘 관계는 정반대다, 이 말이에요. 봄과 가을은 반대고, 여름과 겨울은 정반대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여기서만 가지고도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걸 이야기 중입니다. 봄에 만약에 여기 인묘, 봄을 갖고 있고 신유, 가을을 갖고 있다면 첫 번째, 만약에 여기서 연하를 만나냐, 연상을 만나냐, 당연히 여기는 연하의 기운이 강하고 여기는 연상의 기운이 강합니다. 가을이잖아요. 봄이잖아요. 봄은 소생이잖아요. 성장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소생, 성장, 솟구치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희망이 있고. 이런데 가을은 뭐냐? 실속이죠. 결실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여기는 결실을 이야기해. 성향도 이렇게 있으면 배우자가 굉장히 결실을 중요시하고 실속파라는 걸 이야기해 줘요. 여기는 실속파가 아닙니다. 여기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실이 아니라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에 희망의 기운 자체가 강한데 여기는 봄, 여름 지나서 가을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 결실에 대한 것, 실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강하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이렇게 했다면 실리를 추구하는 배우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여기는 밝고 희망이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은 좋은데 밝고 모든 것이 생기가 있으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시행착오. 뭔가 예를 들면 희망과 의지, 생각은 이런 것은 늘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는데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아직은 여리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지. 여기는 그런데 결실이니까. 근데 여기 무슨 결실이 약할까 좋을까 하다 보니까 불안한 요소를 갖고 있고 우울한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신유를 갖고 있으면 근본적으로
불안 요소를 갖고 있다. 너무 걱정을 사사한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걱정을 사사하고.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무조건 희망이 있는 것처럼, 희망이 있으니까 모든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갈 수 있는데, 여기는 조금 불안한 요소를 갖고 있다.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여기서 왜 연화를 만났느냐, 왜 여기를 연상을 만났느냐. 이렇게 있는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불안하니까 의지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게 돼. 의지할 만한 사람을 간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결혼 배우자감은 의지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니까 연상, 누나 같은 사람, 뭔가 우직하고 뭔가 예를 들면 듬직한 사람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결혼은 이렇게 오히려 연상 나이 먹은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내가 이쁘면 된다는, 배우자가 이쁘면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쁜 사람을 원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만약에 이 상태에서 기묘일주, 경인일주, 신묘일주가 젊은 사람을 연애를 선택해서 만약에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그것은 자기 사주에 맞게 선택했는데, 만약에 나이를 먹은 사람을 선택했을 때, 연상을 선택했을 때는 어떻냐, 이 사주가, 이런 일주가. 나는 내 배우자가 봄을 상징해 준 글자를 갖고 있는데, 나이 먹은 사람을 내가 선택해서 살았다면, 산다면 어떻냐? 갈등과 성격과 여러 부분에서 맞지 않으니까, 기묘일주, 특히 경인 신묘일주는 힘들어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왜? 내 배우자는 젊은데, 봄인데, 내가 선택은 오히려 나이 든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긋났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러면 어긋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경우는 통변을 하냐? 두 가지예요. 나이를 먹은 사람이 이렇게 기묘일주, 경인, 신묘일주가 나이 먹은 연상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면 그 사람은 젊은 사람처럼 행동할 것이다. 젊은 사람처럼 생각을 가졌다. 이렇게 통변함을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힘들 것이다. 흔한 말로 코드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코드가 안 통하니까 그러면 결혼의 지속성이 굉장히 어렵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연상을 만나서 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내 배우자 자리에 봄이 앉아 있으면 결국은 연상을 만나도 그 사람의 40대, 50대, 60대 가서는 이 일주들은 젊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바로 달려가서 데이트를 한다, 연애를 한다, 이렇게 보겠죠. 결국은 이런 사람을 다시 가슴에 품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왜? 배우자 자리에 결국은 봄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것을 제가 임상실험을 참으로 많이 해봤어요. 이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40대, 30대니까 40대 초반에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50대 가봐라, 60대 가봐라, 결국은 내 사주 타고난 것을 벗어나기는 힘들다는 걸 얘기해줘요. 그런 사람에게 혹시라도 젊은 사람이 기회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줘주면 거부를 안 합니다. 결국은 연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다시 이런 사람이 재혼을 하게 된다면, 나이 먹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다면 두 번째 결혼할 때는 젊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 여기는 나이 먹은 사람을 만약에 선택을 했어요. 근데 내가 좀 의지하고 모든 거에 대해서 나를 포용해주는 사람을 나도 모르게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연하를 선택했을 때는 어떻냐? 연하를 선택했을 때는 연한데도 자기보다 더 오빠 같고 누나 같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훨씬 더 자기를 더 오히려 포용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배우자를 만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내 배우자 자리에 이렇게 가을 성숙되고 익은 사람을 배우자 자리에 앉아 있다면 내가 연하를 만나서 사랑을 한다 해도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은 먼저 연상부터 만나려고 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확인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연하를 만나서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있다면 이 사람은 무조건 누구냐 다음에 또 연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상,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그래서 오히려 결국은 내 배우자들의 가을에 앉아있으니까 가을은 성숙되고 익었다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 뭐냐? 연하를 만나도 나는 늘 누나 같은 사람. 술집에 가서 남자들 술집에 가서도 이런 경우는 나이 먹은 사람 좀 나이에 비해서 노숙하고 조숙한 사람들을 원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뭐가 있느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러면 젊은 사람이 내가 예를 들면 봄의 사람을 만났다. 여기는 내가 가을이니까 가을 사람을 만났다. 봄에 봄을 만났으면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느냐? 아니에요. 그것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요. 시행착오를. 왜? 같은 성향이니까 내일 집안이 망하는 나이 있어도 오늘 하루만큼 즐기고 놀고 먹자 이걸 이야기하고 여기는 내일 망하지 않을 것인데도 미리 내일 망할 것에 대한 근심 걱정한다고 두 부부가요. 같은 성향이라면요. 그래서 그것 또한 뭐냐?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60개 중에 이 6개가 대표적으로 그렇다 이걸 이야기하죠. 대표적으로. 다른 일주를 놓고도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개는 그 중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너무나 대조적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6개 일주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 정도는 암기해 볼 필요는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가 이런 일주를 갖고 있다면 아하 딸이라면 연하를 만나겠구나 연하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연상을 만났어요. 근데 연상이 그러면 뭐냐? 아, 연상을 만나도 젊은이처럼 하겠구나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만약에 연상인데 연상으로서 예를 들면은 나이 먹은 티를 계속 낸다면 여기는 지옥이다. 삶 자체가 지옥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봄에 배우자 자리에 봄을 갖고 있고 가을을 갖고 있다면 봄의 성향에 있는 사람을 나도 모르게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배우자감은 배우자를 선택하면 연애를 다른 사람하고 하고도 결국은 뭐냐 이런 유형을 봄의 유형을 만나서 결혼을 하더라. 혹시 그렇지 않고 가을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는 겨울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런 경우는 배우자가 조금 전에 했지만 성향이 젊은 성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마저도 발휘를 하지 못할 때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삶 자체가 힘들어서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고 이혼했을 때 다시 또 다시 선택하는 것은 또 봄의 기운을 젊은 연하를 선택하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걸 제가 오랜 세월 이게 실제 고세에 있는 내용들인데 제가 확대해서 연구를 한 것입니다. 30여 년간요. 재밌으니까 연구하고 데이터를 내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60대 예를 들면 어떤 여성분이 왔어요. 예를 들면 기묘 일주를 갖고 있다. 갑신 일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분의 제가 딱 예를 들면 60대 왔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지금 다시 누구를 보냐. 연하를 그전에는 연하를 혹시라도 연하를 만나서 사귀고 됐다면 그 다음에는 지금 이분은 절대 저는 연하를 만나지 말라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내 사주에 순리대로 나와 있는 사람을 만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힘들고 어렵지. 자, 60대가 누군가를 만났어. 근데 나이 먹은 사람을 만났다. 그럼 나이 먹은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길을 쓰고 젊은 사람을 찾으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래도 나이 들은 사람이 낫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단지 이 사주에서는 갑신을류 이렇게 있다면 갑신일주는 여기는 절에 해당이 되겠죠. 절지. 갑목과 신금, 그 신유는
근본적으로 서로가 성향 코드가 조금 안 맞는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남자라면 자식 문제, 직장 문제로 골이 아플 거고 가정에서 힘들 것이고, 여자라면 배우자 문제, 직장 문제로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 굉장히 머리를 쥐어짜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는 을류는 융통성, 유연성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 맨땅에 헤딩하고 골치를 아파하고, 여기는 그래도 유연성을 발휘하는데 인수가 있으니까, 신 속에 인수가 있으니까 수생목으로 가니까 조금 유연성을 발휘하는데, 여기는 유연성, 융통성이 들으니까 근본적으로 그냥 치고받고하면서 힘들어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정유는 여기를 놓고, 정은 화는 얘를 극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 유금에서 볼 때는 시원찮은 정화가 있는 자기를 극하려고 하니까 배우자 문제에서는 감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 서로 치고받고 하겠죠. 그냥 정유는 천울기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여기는 그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절지니까 절망적이고 힘들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이런 경우 주변에 바로 어떤 일주, 아니 어떤 일, 그 인자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이런 근본적으로 갑신 을료일주는 주변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잘 구성이 되지 않을 때는 참으로 가시밭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정유 같은 경우도 치고받고 잘합니다. 치고받고 잘해요. 근데 결국 뭐냐, 유가 이겨요. 여기는 성질만 뻐락뻐락 내지, 여기도 성질만 뻐락뻐락 내지, 결국 뻐락내고 금방 꺼진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여기가 이겨요. 결국은 성질이나 급성질은 이 당사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배우자는 의젓하게 있는데 자기만 치고받고 열불난다. 그래서 갑목과 을목은 뭐냐, 미련 곰퉁이라고 하겠죠. 왜 이렇게 저 사람이 배우자가 머리가 안 돌아가냐, 여기서 봤을 때는 너는 철이 없다 이렇게 보, 아니 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끈기, 그릇이 작다 이렇게 보겠죠. 신묘일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주에서는 배우자 문제에서 여러 가지 힘들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 경인도 그렇다, 기묘도 그렇다. 그런데 이게 60개 일주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6개가 이런 부분에서 좀 힘들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냥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할 때 이런 유형을 만났는데 참고할 점은 뭐가 있느냐, 공통적으로 이 여섯 개는 뭐가 있냐면 공통적으로 화하고 수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걸 이야기해 주죠. 공통적으로 개운법에서는 왜 화가 중요하느냐, 화가 들어갔을 때는 여기서 목화, 화기운 자체가 목화토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전체를 다 보면 화와 수가 이 생명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화기운이 들어가라 그러면 여기도 봄이니까 빛이 들어가면 여기는 좋겠죠. 그러면 내가 이런 일주를 갖고 있을 때 배우자를 무조건 칭찬과 격려로서 해줘야 한다는 거지. 그래도 칭찬과 격려라는 걸 이야기해요. 칭찬과 격려, 왜? 봄이니까 빛이 필요하니까 빛을 줘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빛이 바로 칭찬과 격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줘라, 끝까지 취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여기는 성장의 단계가 있으니까 빛을 주고 물을 취한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이것이 화와 수가 이 육친에서 무엇이냐를 보면 됩니다. 아, 이것이 필요하면 인성이라면 인성을 도와줘야 되고, 관성이라면 관의 관계인 것, 재성이라면 재성을 갖고 도와줘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이 화와 수를 가지고 집어넣어서 개운에 대한 것을 내가 그런 방법에 의해서 배우자를 케어해주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가혹하여 힘들 수가 있다. 혹시라도 이런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제가 걱정을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주에 갖고 있는 사람들 혹시라도 제가 이야기한 이런 부분을 갖고 한 번이라도 하면 접근 들어가서 상대 배우자에게 이걸 갖고 도와주는 것, 이런 일주를 갖고 있을 때 배우자가 이런 일주를 갖고 있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도와주는 것이 좋은 건가? 화와 수가 생명이다. 화수. 이런 부분을 갖고 자꾸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금도 결국 화를 만나야 돼. 화. 화를 만나야 얘가 녹아서 좋은 결실을 맺기니까 재련이 되고 익고, 이때는 얘가 익는 겁니다. 이거. 앞에 천간했으면 재련이고. 이거요, 이거. 결실이 익는다는 거죠. 지금처럼 가을철 햇빛이 쨍쨍 쬐야 결실이 탁탁탁 익는다는 거죠. 빛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